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로 갈게요. 시시콜콜한 저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베티가 제 다리 사이에서 자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목욕을 했더니 털이 엄청 보드라워요. 근데 만지지 말라고 발로 툭 차네요. 아침엔 베티 때문에 한번 웃고 시작을 합니다. 네, 창문을 열고 씻고 옷 입은 다음에 청소부터 할게요. 근데 베티가 지금 엄청 섭섭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막 이렇게 치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는 제일 먼저 추루를 줘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옷 입고 씻고 이렇게 청소부터 했더니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추루 꺼내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몇 년 전에 아침에 추루를 몇 번 줘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이제 추루가 조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앉으면 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앵앵거리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침을 먹을게요. 아침에는 웬만하면 이제 조리는 안 합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과일이나 뭐 시리얼 이런 걸로 먹고 있습니다. 요즘은 콤부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한 800ml 정도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타서 오전 내내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있습니다. 베티가 가까이 오고 싶은데 과일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않아요. 과일 냄새 엄청 싫어해요. 맛있어. 자, 이제 출근할게요. 출근은 3초면 끝납니다. 엄청 좋죠?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 오전에 해가 좋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에 제 그림으로 만든 엽서와 스티커 사진 찍고 올릴게요. 요건 스테들러 카라트 색연필로 그린 그림인데요. 엽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왔죠. 요것도 프리즈마 색연필로 그린 원화이고요. 요건 엽서예요. 채도가 약간 살짝 이렇게 튀는 색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포토샵에서 보정을 해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원화보다 인쇄물이 더 예쁩니다. So my time is come. 엽서 7장의 사진을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찍고 나니까 점심이 왔네요.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밥 먹고 쉬는 타임에 택배 개봉을 해볼게요. 저 SD 카드 리더기를 애플 공홈에서 49,000원 주고 샀습니다. 어우 비싸.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근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애플에서 사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넥스트라고 17,000 얼마짜리가 있거든요. 이걸 사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반년 정도 쓰니까 인식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지금 이게 SD, USB 이게 둘 다 있는 건데 이게 둘 다 이렇게 쓰다가 뚝뚝 끊기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뺐다 꼽으면 또 잘 되고 또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요. 어째 데이터 전송을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살 때 구매 후기를 보니까 이게 끊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그래요. 근데 가격이 17,000 얼마니까 매우 저렴하죠. 한 반년 잘 썼으면 됐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아이맥에다가 SD 구멍 하나 뚫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 왜 안 뚫었어요? 아무튼 제품은 좋네요. 부드럽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똑딱하고 이렇게 고정이 되네요. 확실히 저렴이보다는 좋아요. 이제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딱 쥐었을 때 그 야무딱진 그 느낌은 있어요. 안정적으로 잘 나옵니다. 참 그리고 저 마우스 치워버렸어요. 그 애플에서 나오는 매직 마우스 예쁘긴 한데 무겁고 손에 쥐면 이렇게 쏙 안 들어오는 디자인이어서 건초염이 있는 저에게는 이제 손목에 무리가 와서 치워버렸습니다. 마우스는 이제 잘 찾아보시면 손에 쥐기 편한 디자인으로 다른 회사에서 많이 잘 나왔어요. 또는 이제 수직 마우스 이제 그런 걸 좀 추천드려요. 장시간 쓰시는 분들께. 그리고 택배 하나 더 개봉을 할게요. 제가 스테들러 지원 작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펜을 선물 받았습니다. 문방구 해도 되겠어요? 이 지우개는 이렇게 케이스랑 지우개랑 바꿔껴도 예뻐요. 재밌죠? 사색 볼펜인데요. 역시 이제 케이스가 좋네요. 스테들런 케이스 좋습니다. 삼각 기둥이어서 손에 쥐기 편하고요. 끝에 이 심이 롤러 심이에요. 그리고 써지는 건 평범합니다.
스테틀러 피그먼트 펜은 요거 세트로 많이 쓰실 텐데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두께 말고 더 두꺼운 피그먼트 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싶어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사선 모양, 요거는 사선 모양의 피그먼트 펜이에요. 0.3에서 2.0까지 두께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짜리가 있는데요. 와, 진짜 닙이 두껍네요. 아주 속 시원하게 써집니다. 저는 이거 아주 잘 쓸 것 같아요. 이거 두께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 펜으로 오후에는 스티커 닦고 샘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스티커는 작년에 만들어 놓았던 건데요. 제 스마트 스토어에는 이제 업로드하네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제 다꾸 샘플을 만들어 볼게요. 실은 이거 말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몇 개 더 있어요. 아직 출시를 안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요거는 일단 샘플이니까요. 스티커가 예뻐 보이도록 붙여볼게요. 착착 붙여주고요. 글씨도 써줄게요. 지금 쓰는 건 0.3mm 피그먼트 라이너입니다. 저는 이제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 알록달록한 컬러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쨍한 그리고 빛이 이렇게 쾌청한 그런 날씨? 그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른쪽 면은 카메라에 앵글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왼쪽에 다 몰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표정 스티커 할게요. 위클리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이 표정 스티커를 출시했었는데요. 반응이 매우 좋아가지고 시리즈로 2탄 만들었습니다. 뒷돼지는 지난주에 인쇄소에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번 주쯤에 받게 될 것 같아요. 이 표정 스티커는 이 콩알만한 것들이 귀엽고요. 제 스티커는 이제 리무버블이라서 이제 종이에다 하는 다꾸 말고 다른 데 붙이기 좋아요. 제 키보드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폰에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접히는 그 플립폰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플립폰은 사이즈가 여기 펜 있는 데까지 되니까 이쯤 이렇게 쪼르륵 붙여도 예쁠 것 같고 그 앞면에 그 액정 있으면 액정 위에다 이렇게 쪼르륵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닦고 말고 메모나 선물 같은 거 줄 때 종이 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산 SD 카드 리더기에도 잘 어울리네요. 이제 흰색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요 비슷한 데다가 딴 데다가도 붙여볼게요. 요 케이크 스티커도 작년에 생일 스티커가 나왔었는데요. 이 생일 스티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케이크만 또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이 애플펜슬이 핀셋인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점심에 때 먹은 그 아까 당발이 끝날 때가 됐나 봐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스탠드에 붙였는데요. 마음에 안 드네요. 리무버블이라서 끈끈이 안 남고 스티커도 두꺼워서 찢어지지 않고 잘 떨어집니다. 이 스티커 굉장히 좋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까지 유튜브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쉬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노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일정이 좀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 영상 하나 올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